본인 이렇게 이런데 문고리 들면 언니야 언니도 어떻게 보면 신줄도 있다 소리는 들어봤죠. 절대 들어봤어요. 이 할매가 있어 이 집에. 할머니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내가 좀 촉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치. 가물이 있다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는 한데 막 특출나게 이렇게 내가 직성에서 탁 느껴지는 촉, 예감, 그리고 내가 예지몽, 선몽 이런 거 막 미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자 갈게요. 본인 집안 가중으로 어쨌든 꽃갈 할머니가 보여. 단지를 모셨고 안 모셨고 그걸 다 떠나서 뭔가 이 집에도 그런 신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 하다가도 뭔가 말아먹는 수가 들어오고 고비고비가 올 수 있어서 내가 신에 대한 대우는 하고 살아를 가셔야 되고 내가 내 조상님 전에 공양을 잘 드려야 된다라는 소리는 나와요. 그래서 잘 살기는 원하는데 내가 고비고비 닥쳤을 때 그냥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하고 달려오게 돼 있어. 언니는 그런 심보는 버려야 된다 소리가 나요. 주디로 뭘 자꾸 까먹어 언니는. 입으로 뭘 자꾸 까먹는다 소리가 나와. 알겠지? 입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입으로 내가 잘못해갖고 내 온기를 깎아먹고 사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입으로 먹고 살지만 입으로 깎아먹지 않게끔 내가 단도리를 잘해야 되겠지. 그리고 복이 자꾸 챈다 언니야. 어디에다가 갖다 주는지 모르겠는데 누구한테 갖다 주는지 모르겠지만 샌다. 그리고 내가 시집을 빨리 갔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내 대주 자리가 비어야 돼요. 원래 이혼을 한 번은 했어야 돼요. 이 아빠도 가물이 있는 사람이라서 지 혼자 살아가야 되고 지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지 잘난 맛에 살아야 되고 재수 없는 인간인 거지. 소위 말해서 18놈이라고 나와. 18놈. 그러니까 바람둥이. 아닌 척 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는 그런 사람. 마음이 둘 다 떴어요. 부부지간에. 안 그냐? 지금은 근데 솔직히 잘 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그냥 왔나?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냥 떴으니까 당연히 마음이 그냥 떴으니까 그냥 왔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애들 때문에 우리는 부부라는 이름 쇼인도 부부라는 그냥 꼬리표만 달고 있는 거지. 이혼을 했어도 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 고비가 있었죠. 있었지. 그리고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각각 사는 거네. 그렇죠. 저는 애기랑 데리고 있고 자기는 이제 주말에만 오고. 미안한데 아빠한테 여자 있다. 아 진짜? 단둘이 하세요. 진짜요? 응. 있어요. 단둘이 하세요. 그리고 가면 가는 거고. 이제는 솔직히 진짜 가면 가는 거고 뭐. 뭐 근데 지가 아쉬우니까. 그럼 나는 지 없어도 안 하실 거. 아니 내가 그냥 악담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중에 집을 지가 받을 거예요. 들어 누워가지고 아파가지고 여보야 아니면 아니다. 어째 보면 또 저쪽 집안 가중 자체에서 조상에서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새끼 살려줄 사람은 니밖에 없어서 며느라가야 가지 마라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굳이 나 지금까지 니 이렇게 거다 준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라고 생각하세요. 만다고 내 먹고 살고 내 빛나기도 바빠 죽겠는데 안 그냐 언니야. 근데 굳이 있잖아. 정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참고 살 이유가 뭐 있겠노. 이제 좀 내 꿈 펼치고 살아도 돼요. 알겠죠? 근데 이제는 좀 뭔가 하려고 하는 또 의욕도 없고 솔직히 이게 시국이 그렇다 보니까 내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다운이 돼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열정이 없다고 해야 되나? 형국 자체가 쇠가 빠지게 힘들게 해봐야 올라오는 게 요만큼밖에 안 올라오니까
아씨 올라왔는데 이만큼밖에 안 올라왔나 이렇게 되거든. 그리고 될 것 같아서 기운 자체가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엎어먹는 게 많거든 사실. 언니도 사업을 빨리 시작하면 안 됐었어요. 마른 거를 해서도 안 되고 옷장사 했지. 예. 그러니까 마른 걸 하면 안 돼요 언니는. 그냥 오히려 빛나고 그냥 좀 말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조잘돼 가지고 야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뭐 이렇게 막 그걸 하든지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이제 소개하는. 예를 들어서 물장사다 그러면 바텐더가 되어서 이 술은 어떻고 저떻고 이 전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사람 지식이 되게 풍부한 사람이다 이런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언니는 조금 가볍게 왔어 지금까지. 진중하니 온 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내가 알아도 10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한 3, 4개, 5개 정도 알고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뭐지? 믿어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뭐지? 이거 별론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반반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조금 언니가 단도리를 확 지어가지고 스타트를 끊어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건 잘 모르고 아무튼 좋다더라 이렇게 얼렁뚱땅 넘기는 그런 그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언니 나름대로 이제는 그거를 제껴놓고 내가 조금 지식을 풍부하게 쌓아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 사업은 아직까지 하지 마세요. 다시 뭔가 시작을 해보려고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있거든 언니가. 그 스물스물 올라와도 조금 눌렀다가 나중에 하세요. 조금 나중에는 하면은 괜찮을 언제? 수 있으니까. 그 언니도 물줄이 세요. 물줄이 세요. 그래서 대감 쪽에서 이렇게 치솟고 하는 것들도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어디에서 막히냐면은 미안하지만 이씨 집안 가중 자체에서 발목 잡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을 하지 말라고 선을 조금 꺼놓기는 해야 돼. 부부간에 내가 이 선을 꺼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미안한데 이 양지사 지금 남남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실. 이분대로 대주님은 자기만의 그 헛꿈을 꾸고 있어. 이 자기만의 자기 일을 하고 있지만 생각이 되게 많거든. 속을 모르죠. 모르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교묘하게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가지고 잘 숨기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업을 했으면 비상하게 업으로 뭔가 해도 해먹었을 거야. 근데 그건 또 업이 돼 있고 벌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씨 집안 가중 자체에서 눌러놓은 거거든. 눌러놓고 본인까지 잡혀 있는 거고 눌러놓은 형국이야. 그러니까 그거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그렇게 조금 선을 조금 꺼놓는 게 맞고 내 자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 왕래 때문에 본인 참고 넘겨준 거지 속썩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냥 개새끼 소리가 나와요 사실. 속 썩어갖고 언니가 살이 그만큼 안 찌는 거다. 예민한 것도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냥 이걸 해 이 내 업에 대한 뭐 이걸 또 해볼까 말까 하는 그 사업 같은 거 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 그 올라오는 것들을 지금은 눌러야 돼요. 그거 해봐야 엎어먹는다. 또 엎어먹는다. 근데 운기 자체는 좋기는 하지만 운기 자체가 좋아서 내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안 되니 45 넘기고 6 수전 들어갈 때 내년 하반기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부터 생각을 해서 내가 열이면 10개를 다 알고 스타트를 끊으랬죠. 언니는 반만 알고 스타트를 끊어서 망한 거야. 그러니까 10개를 다 공부를 하라는 거지 내년 하반기까지.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 10개를 다 알고 발을 담가도 담가야 네가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팍 치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운기를 잘 잡을 수 있게 뭔가 공양을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내 운기를 확 한이 끌고 올 수 있게 그 운기, 대운의 운기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내가 잘 돼야 뭐 내 새끼 물어볼 필요도 없이 내가 잘 돼야 내 새끼들이 호강하고 사니까 어쨌든 부모의 마음은 매한가지거든. 그러니까 내가 힘들더라도 그렇게 조금 닦아서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자, 궁금한 거. 신랑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그냥 고만고만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신랑이 이제 아무래도 뭐를 좀 하려고 하더라고. 그 주 사업에 욕심이 있는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헛꿈을 꾸고 있다고. 헛꿈이네. 뭐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원래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는 한데 그걸 이제 혼자 나서 하겠다 이건 거지. 기계 일이거든요. 기계? 그럼 기계? 그걸로 지 혼자 나와, 자기 혼자 나와서 지가 하겠다는 거지. 땅 차려갖고 PR도 뛰고 뭐도 영업도 하고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네. 그렇지. 근데 내가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배포가 그렇게 크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통은 커요. 통은 큰 거랑 배포랑은 또 틀리거든. 스타트는 잘 끊어 놓거든요, 얘는. 근데 뒷수습이 안 돼요. 발등에 불 떨어져야 뭐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 아, 뭐 어야 되겠지. 그리고 그 모든 타격들이 본인한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을 끄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본인한테 빚더미 앉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금 있는 직장은 괜찮은가? 그대로 그냥 있으라서 지금 나와갖고 뭐 할 건데. 배운 것도 없고 미안해요. 아니야. 지금 배워먹은 거는 고작 이쪽 그거고 생각은 많아요, 이 사람이. 이거 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저거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들은 많거든. 근데 아니야. 쉽게 움직였다가는 또 퍼먹는다. 본인도 마찬가지고 운기 자체가 본인 집안 가중에 조금 그렇게 탁 엎어먹는다 그런 그 기운 자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래. 본인은 치고 나갈 수 있거든. 근데 본인의 운기를 어째 보면 얘한테 나눠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에, 내가 아까 그랬잖아. 네 복은 어디에 다 뺏기고 지금 네 그러고 있노라고. 그러니까 복을 흘려서 자꾸 남들한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투자. 뭐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주식. 뭐 노름은 안 할 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한방주의에 대한 건 조금 본인도 저 대주도 좀 내려야 돼. 그런 욕심이 있거든. 그래서 아 이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주식이야. 여기에 넣으면은 괜찮다라 해가지고 전부 다 넣었다가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아니 우리가 어머님이 이제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팔아야 좀 풀릴 것 같긴 한데 그게 지금 계속 어머니 말만 판다 하지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그거 할 것 같지가 않거든요. 엄마 몇 살이에요? 어머님이 47년생, 42년생이니까 47년생. 제가 눈이 47년생. 욕심이 많은데요. 땜땜못인데. 이분. 아니야. 욕심 많지. 땜땜못이에요. 그래도 이제 자식들이니까. 진짜 말만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서 그 생각하고 있는 연도가 있어. 그 연도가 돼야지 안 돼. 지금 당장 안 해요. 그 연도가 언제쯤? 왜? 궁금하면 오베가. 이게 사람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래도 희망 고문이라 그래야 되나? 그치. 조금 희망 고문이에요. 이분은. 그래도 기력이 떨어지려면 아직 멀었어요. 맞죠. 내가 봐도 그래. 그거에 기대하고 있어갖고 되게 언니 니도 참 욕심 없다고 말은 못하는. 나는 몰라요. 이거 뭐 포카를 써야 되나? 그럼 내보다 힘은 더 좋아.
손은 좋다고. 아, 이제 아직까지 팔려고 하는 그게 없는데요. 아, 접어야 되겠네. 그 마음 접으세요. 팔면, 그 어차피 이혼도 안 돼 있으니까 언제 떨어져도 팔아요. 그냥 바람을 피든 뭘 하든 가만히 놔놓고 나중에, 팔리면 그 떨어지면 그냥 그걸로 배분해서 먹고 살아, 그냥. 그걸로 뭐 내어라든지 좀 이따가 해도 되니까. 이번 년도 내년까지는 그냥 숨 죽인 듯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월급 받고. 그리고 뭔가 언니가 지금 크게 하기에는 뭐 하고 있잖아.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무슨 코너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가게 있지. 샤빈샵 같은 거. 코너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할 수 있는지 한번 거기서 내 어쨌든 새는 조금씩 주고 내 거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그렇다고 언니가 뭐 밥을 해갖고 파는 거 이런 거 하라면 못 하거든요. 세상 여기 뭐 그거 없다. 뭐 그냥 이거 정리정돈 여기에 지자리 들어가야 될 거 이런 거는 탁탁탁탁 맞아. 정리는 잘하는데 맞아. 막 내가 그거 가지고 더 창의성 있게 만들고 이걸 못 하거든. 못 하기 때문에 그냥 알겠지?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지금은 조금 하고 코너식으로 내가 지금 멀리 보면은 그거야. 큰 가게에 코너식으로 내가 줄을 던져가지고 먹는 거. 내 거를 하기엔 너무 커. 이 가게를 하기에는. 통 큰 가게에 만약에 예를 내가 들어서 내가 그만큼의 그릇이 안 된다는 거네. 마트가 있어. 큰 마트. 그러면 내가 청가나 과일이나 뭐 무슨 코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코너를 내가 사서 들어가서 이 코너에 들어오는 돈에 뭐 매달 얼마씩 지급하고 요 나머지 내가 이걸 보고 하는 거 있지. 그치.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보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동업은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하지마. 안 하려고. 두 번 뒤였거든요. 하지마. 뭐 자꾸 혼자 하기 주춤거려가지고 언니가 겁을 내면서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입으로 쪼사 먹는다는 게 그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1에서 10 다 알고 덤비면 언니 혼자 해먹어도 해먹을 수 있으니 그렇게 코너식으로 꼭 과일, 야채 이거 아니라도 돼요. 더 부지런해야 되거든. 언니 좀 게을봤다. 미안한데. 그래서 부지런 바지런 떨어야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남겨먹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부지런 바지런을 떨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뭐 거기 내가 아는 영역으로 가면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땐 코너가 보여. 그리고 반짝반짝한 거가 좀 보이거든. 반짝반짝한 게 뭐죠? 몰라. 뭐 배운 거 없나 언니야? 배운 거 없는데. 이거 말고 배운 거 없나? 왜 따로 배운 거 없는데. 지금 뭐 배워볼 생각은 없고. 배워보고 싶은 생각도 없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뭐 이런 네일이나 뭐 이런 거를 배우고 싶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막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나이가 너무 이제 먹고 와요. 네일은 언니가 궁디 붙이고 앉아갖고 막 유리 섬세하게 이걸 또 못하네. 할 수 있나? 발발 그리고 막 쪼쪼쪼 이래야 되거든. 참새 뭐 주둥이 계속 간섭하고 뭐하고 이거 여기 갖다 놓고 여기 뭐 이렇단 말이야. 본인 그러지? 그렇죠. 그렇게 보여. 그냥 막 쪼쪼쪼쪼쪼쪼 뭐 이런다. 반짝반짝이 그러면 반짝반짝이래 해도 뭐 어쨌든 뭐 한번 보자. 먼 거 한번 가보면 알겠지. 근데 하고 그 친구 하자는 거지. 그건 아니고 아무튼 기술적으로 뭔가 알아가야 되는 것들이 많다라고 얘기가 하거든. 지금까지 진짜 헛살아 왔어. 뭔가 하다가 엎어먹고 하다가 엎어먹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의해야 될 점 아까 얘기했듯이 동업, 투자. 안 해야지. 이런 것들은 금물. 뒤통수 맞는 격이고
그나마 가족들이랑 뭐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그래도 안 맞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하고 내가 남보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다가는 뒤통수 돈 떼이는 겨. 돈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 응? 건강은 괜찮아요? 그냥 예민한 것 빼고. 괜찮아요? 우울증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또 남편 바람났네 이래가지고 또 가서 속병아리 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촉을 세워봐야 되겠어 막 좀 보게 봐야겠네. 근데 이게 막 두 집 살림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왜 이렇게 남자들 밖으로 나가면 다들 그냥 뭐 곱질을 하는 거면 그래. 요즘은 여자 남자 불문하고 다들 애인 없으면 빙시 쪼달아더라. 그러니까 뭐 맞바람을 피라 이것도 웃긴 거고 안 그런다느냐. 근데 도에 지나치고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아빠 막 심하게 그러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오고 가고 하는 여자의 기운이 조금 더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 바람이 났네. 그 지금 막 침대 위에서 뒹굴고 있어. 이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언니야. 아빠가 밖으로 나돌게 하는 거는 엄마의 탓도 있는 것이거든. 그치. 성격이 둘 다 뭐 같아서 그런 거야. 내 잘난 맛에. 근데 아삼육 맞을 땐 둘이 잘 맞잖아. 아삼육이 맞을 때는. 아삼육이 뭐지? 마음 맞을 때는 잘 맞아가 성격치고 맞다 맞다 요거 할 때는 아주 그냥 괜찮은데 뭐 또 떨어져 지내니까 그나마 그게 가능한 거다. 맞아 맞아 그건. 아빠가 이 좀 밖으로 이렇게 나돌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방랑자 같은 그런 사주팔자를 가져서 그런 것도 있고 본인도 본인 나름대로 가물이 높다 보니까 이 직성에서 내 마음대로 갖고 놀지를 못하면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리시면 돼요. 아이들 생각해서 엄마같이 아빠같이 안 살게 하려면 그렇게 가셔야 돼. 알겠지? 신랑은 건강이 괜찮아요? 신랑 건강? 내가 막 병수발 해야 될까 봐. 혈압만. 아 혈압. 혈압 있어? 고혈압 있어. 혈압만. 그러면 내가 또 더 열받게 안 해야 되겠네. 뭐 똥 기저귀 채워주고 욕창 닦아주지 않으려면 열 채우지 마라 그냥. 아 그게 맞다. 괜히 건드려가지고 언니 니가 똥 기저귀 갈아주지 말고 그냥 그래 여보야 잘했어 이렇게. 내가 바라는 게 없다 보면 언니야. 맞아, 맞아, 맞아. 그 사람한테 내가 서운한 것도 없고 미울 것도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고. 맞아, 맞아. 그러니까 혈압주의 여기에 뭐 뒤따라 드는 당뇨고 있겠지, 그지? 합병증은 다 온다 오잖아. 혈압약 계속 먹다 보면 당뇨는 따라온대요. 근데 약도 잘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챙겨주지를 못하니까 지가 먹어야 되는데 잘 안 챙겨주지 못하면 요즘에 손가락 까딱까딱 할 수 있잖아. 눈 떠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여보야 약 먹었어? 안 보는데. 약 안 처먹다가 뒤꼭지 잡고 쓰러지면 난 너 똥기저귀를 갈 자신이 없단다 이렇게 보내줘. 그러니까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 그 해줘. 안 하면서 니는 왜 말하는데? 아 그래도 그 병수발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해줘라고. 병수발 하기 싫으면. 알겠죠? 그거 혈압. 혈압주의. 이렇게. 그거 말고는 괜찮아요. 애기들은 몇 살 몇 살이야? 중학교 1학년 10살. 넘어갑시다. 젊은 아이들이라서. 우리가 입대 갖고 좋을 건 없다. 한창 뛰어놀고 한창 꿈 많은 나이니 이것저것 다 해보고 나중에 우리가 고등학교 고2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근데 이제 작은 애는 아직 어린데 큰 애는 이제 중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사춘기가 오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열네 살? 열네 살? 열네 살이지. 내가 이게 맞는지. 내년에 사춘기 바람 더 심하게 들어오기는 할 것 같다. 그렇죠. 내가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갈팡질팡하게. 얘는 그냥 엄청 정직해. 정직한 아이라서. 뭘 해야 되지? 근데 얘도 지금 딸이야? 둘째? 둘 다 딸이에요.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친구가, 이 친구 사귀는 거, 이걸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둘째.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내가 맨날 하는 말.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내년자에. 네? 강남을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건 무슨 강남인 줄 알죠? 그러니까 두드리 잡아야 될 때는 엄마의 그것도 좋지만 두드리 잡아야 될 때는 좀 잡으세요. 때리 패라는 게 아니라 좋게 이야기해서도. 그리고 둘 다 정서 불안이 있어요. 진짜? 마음에 그런 것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리고 애들 중에 혹시 아토피 있는 애 있어? 작은 애. 좀 아토피가 심해요? 아니요, 그래도 여름은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지나는데 겨울에는 그러니까 관리를 해줘야 될 정도로 지금. 그래, 아토피가 있나 봐. 그 좀 관리 잘 해줘야 돼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하는 것 같아. 아이들. 그러니까 뭐 크게 들어오는 건 없어요. 크게 애들한테 들어오는 건 없지만 아토피 있는 그거 좀 잘 그거 단둘이 해가지고 아토피 이것도 이불부터 해서 신경 써야 되는 거 많거든. 엄마니 좀 귀차니즘 있거든. 그거 좀 부지런 집에 이제 조금 떨고 내 얘기했지. 1에서 10까지 공부하는 동안 집에 바지런 떠세요. 뭐 밖으로 뭐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것부터 잘 자중을 시켜놔야 뭐 밖에 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 마음이 안정이 돼갖고 할 거 아닌가 봐. 엄마가 밖으로 뭔가 하려고 자꾸 움직이다 보니까 애들이 정서 안정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정서 불안이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말하지 않지만 애들은 몸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걸 좀 아듬어 줬으면 좋겠다는 거. 그리고 아빠도 뭐 어찌 보면은 언니 다 잘못은 아니야. 맞지? 근데 손뼉도 막 수치의 소리가 난다고. 응? 둘 다 똑같은데 그나마 언니가 뭐 꿀이라도 떨어져갖고 야금야금 하려면 그냥 아리가또 하고 살아. 내 직성대로 내 성격대로 살았다가는 절대 뭔가 그게 될 게 없어. 오케이? 네. 이상 궁금한 거 있어요? 아니요. 다 말해준 것 같아. 뭐 내년 더 조심하고 사업 좀 이따가 하고 신랑 단속하고 그 아삼육은 맞는 것 같나 나하고는 단속하고 이상입니다.